샤프트를 왜 바꾸라고 그런 거였어? 딴 데서? 딴 데서 지금 이거를 TC는 놔두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바꾸라고 했었고. 찡겼어. 오케이. 어디야 볼트가? 여긴 뒤스프로네? 네, 뒤스프인 것도 있고 앞에서. 이 새끼들 씨. 일관성이 없어. 예, 10... 좁네 이 새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강용서입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차량은 BMW F10 바디 M550D 모델이에요. 이 차는 제가 이제 지금 시운전을 하는 이유가 차주분께서 주행 중에 소음이 나신대요. 진동, 소음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사연이 좀 길어요. 이제 이 차를 구매를 이제 중고차를 해오실 당시에 디퍼렌셜이 문제가 있어서 그 차량이 디퍼렌셜을 수리를 한 차량을 매입을 해 오셨대요. 그때는 뭐 이제 차량에 아무 불만이 없으셨고 운행을 하다가 소음이 나고 진동이 생기면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다시 이제 갔더니 디퍼렌셜이 고장 났다라고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이미 오버하고 6개월이 지난지라 AS 기간이 지났다 해서 이제 AS를 안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외부로 나와서 다른 업소에서 다시 디퍼렌셜을 수리를 하셨대요. 하시고 또 멀쩡해졌대요. 멀쩡해지고 나서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진동이 있다고 이제 디퍼렌셜이 아니겠냐라는 진단을 또 받으셨대요. 그래서 사실 디퍼렌셜 두 번을 재생을 할 정도, 그러니까 수리를 할 비용이면 신품의 디퍼렌셜 비용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 차주분께서는 이제 디퍼렌셜에 아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고 지금 저희한테 입고하실 때에도 디퍼렌셜의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운전을 지금 나왔고 시운전하면서 차량의 느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550D 같은 경우는 지금 3.0 N57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F바디 같은 경우는 터보가 3개짜리 엔진이에요. 터보를 3개씩이나 그 좁은 공간에다 집어넣었으니 엔진 고장도 되게 많았던 차량 중에 하나예요. 출력도 굉장히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데 제가 지금 이 차를 끌고 오는 내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달릴 때 보면 그 주수석 쪽에 진동이 되게 컸거든요. 아까 제가 시운전할 때 보면 타보면 지금도 엉덩이가 툭툭툭툭툭툭툭 올라오는 진동이 있고요. 차가 섰다가 출발을 하면 울컥거려요. 말을 탄다고 해야 되나?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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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차가 직진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이게 BMW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래요. 하여튼 뭐가 핸들이 유격이 엄청 많은 그 옛날에 웜기어 방식의 스티어링을 적용한 차량들을 운전하는 것 같아요. 한 90년대 차량들을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안정감이 떨어지고 거기다 가속을 하면 오우 가속은 진짜 잘 받아. 가속은 진짜 잘 받는데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 지금. 그 타이어가 막 안 좋은 것처럼. 아 이거 진짜 못 끌고 다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셨고 동네에서 계속 수리를 맡기시려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대요. 정차했다가 한번 출발할 때의 느낌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계속 나타나는 증상인데 급가속보다 오히려 저속 출발을 할 때 말타는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섰다가 출발할 때 한번 볼게요. 지금 신호에 걸렸으니까 차주분께서 계속 디퍼렌셜에 꽂혀가지고 디퍼렌셜 새 거를 쓰고 싶으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디퍼렌셜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출발을 해보면 툭툭툭툭 툭 느끼시죠? 빵. 우리 옆에 PD분께서도 느끼신다고 합니다. 툭툭툭툭 계속 뭐가 툭 동력이 끊겼다가 가는 것처럼 툭툭툭 치는 느낌이 나요. 이 느낌은 지금 전형적으로 트랜스퍼 케이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륜인가? 그래서 봤더니 엑스드라이브더라고요. 사륜이면 지금 트랜스퍼 케이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서 트랜스퍼 케이스가 사륜을 넣었다가 이륜을 넣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 동력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계속 사륜을 넣고 있는 거예요. 넣고 있으니까 앞뒤바퀴 회전 편차가 생기면 디스크가 한번 툭 넘어가고 툭 넘어가고 하면서 나오는 진동이고 사륜을 계속 넣고 있으니까 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바퀴 편차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핸들링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하체를 제가 점검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뭐 하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알 수 없는 이 핸들링, 이 기분 나쁜 핸들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랜스퍼 케이스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차주분 사모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원래 BMW가 이렇게 핸들링이 안 좋은 줄 알았다. 원래 BMW는 핸들링이 칼 같은 핸들링으로 이 차를 타는 건데 그래서 오일 새는 것도 참고 타고 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다 참고 타는 이유가 칼 같은 핸들링 하나 보고서 타는 거거든 사실 BM은. 근데 그 핸들링이 원래 이러면은 BMW를 타는 의미가 없이 비싼 수리비 들이고 오일도 철철 새는 이 쓰레기 같은 차를 안 타야지 그러면. 아마 TC가 안 좋아지면서 앞뒤바퀴의 편차가 거의 5대5로 동력분배를 하는 것 같고 5대5로 하고 나면 앞바퀴는 계속 직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핸들이 조향하는 것과 계속 반대의 저항을 주기 때문에 차가 직진하는 힘과 핸들의 그 방향성과 거기서 항상 싸우는 느낌이야. 그래서 차가 진짜 차가 이게 핸들을 돌리고 좀 이따 움직여. 이 바보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라인먼트도 봐줘야 될 것 같고 디퍼렌셜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트랜스퍼 케이스를 먼저 수리를 해야 이 진동들을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주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트랜스퍼 케이스를 분해해서 안에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먼저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운전을 해볼게요. 지금 더 이상 시운전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주분께서는 한 100에서 120km 정도 주행을 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타면서 느낀 거는 100에서 120km까지 타지 않아도 벌써 출발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냥 차가 굴러만 가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시운전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일단 트랜스퍼 케이스가 첫 번째의 수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들 시운전 한번 해보고 외적인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툭툭 섰다가만 출발하면 그냥 툭툭 툭툭.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안 그래도 이 증상을 얘기를 하셨었대 다른 데 가서. 근데 이 증상은 그냥 타세요 라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지. 그냥 탈 증상이 아닌데 이게 되게 심하지? 지금도 보면 툭툭. 아, 이거 되게 짜증나지? 하는데 아까 준혁이랑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다녔대?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심해. 어떤 경우는 시운전을 해보면 와, 이 정도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예민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정도인데도 그냥 타셨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의 경우고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TC를 먼저 딱 분해를 해서 TC 상태를 먼저 보고 TC 오일과 TC 상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일 상태를 보면 알아. 이게 딱 분해해보면 내가 봤을 때는 새카만 오일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이게 문제가 이 툭툭 치는 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긴 하지. 기분이 나쁜 건 문제가 아니라 앞뒤바퀴 회전 편차를 계속 못 잡아주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걸 못 잡아준다는 거는 잘못하면 디퍼렌셜을 깨먹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프로펠러 샤프트에 과동한 그 무리를 줄 수 있거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태인데 이거 그냥 타라고 한다고? 전혀 이제 TC의 구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저라면 고치겠습니다. 들어가서 일단은 뭐 그거 확인해 보고
하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 티슈 먼저 내려볼게요. 들어가서. 지금 아까 시운전 할 때 느꼈던 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그 트랜스퍼 케이스, 그러니까 흔히 티슈라고 하는 장치는 여기 미션 뒤에 달려 있는 요 사륜 구동을 제어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앞에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 주고 뒤쪽으로도 동력을 전달해 주는 요 분배하는 역할을 해 주는 요 장치고, 아마 이거 열어 보면 이제 오일의 상태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 디퍼렌셜을 고정해 주는 요 디퍼렌셜 마운트 요 고무, 이 고무가 지금 다 터졌어요. 여기가 다 터졌고, 요거는 이제 작업, 일단 TC를 먼저 하고 나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 요런 고무들 마운트 요걸 또 다 같이 이제 TC가 끝나고 나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시운전 해보고. 그리고 현재 이 차는 타이어도 지금 마모율이 굉장히 높아요. 마모가 굉장히 심하고, 여기 요 마모 한계선까지 마모가 다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마모율이 앞뒤가 보통 다르기 때문에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뒤에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도 디퍼렌셜이라든지 트랜스퍼 케이스에 굉장히 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데, 현재 뒤에랑 앞에의 타이어 마모도가 좀 다르고 둘 다 어차피 교환할 때가 지난 것 같아요. 일단은 차주분께서는 문제가, 이거 뭐야, 이거 얘 왜 이렇게 돌아가니 이거, 아씨 이거 뭐야, 조이면서 잘못 조인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그리고 이미 여기 터졌네. 일단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체 부분하고 문제가 있을 법한 것들은 다 좀 수리를 원하셨는데, 일단 저희의 작업 방향은 수리를 하기 전에 지금 TC 먼저 하고, 지금 차주분이 가장 큰 불만으로 느꼈던 진동과 소음이 없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TC를 먼저 얼른 뜯어서 상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증상이 잡혔는지 시운전 해보고, 그 외에 나머지 작업 잡혔다면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TC 한번 뜯어봅시다. 머플러 탈거하고, 와, 씨. 준비된 사수로부터 딱 그런 느낌인데. 준비된 사수로부터 TC 탈거. 펭귄이네? 케이블 아니죠? 예? 왜지요? 못 쓰겠구나. 공건 디월트지. 아,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자시고 하세요. 아, 이 새끼들, 여기 지랄 같은 위치에다 이걸 하나를 꽂아놨어. 어? 트랜스포 케이스 내리다 보니까, 이거 요크도 바꾼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 놀면 안 돼요. 절대 놀면 안 되고. 이게 아마 이거 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일단 요거는 TC 먼저 분해하고. 얘도 나갔어. 이것도 나갔어, 이것도. 야, 씨. 종합병원이네, 이거. 종합병원이야.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얘가 트랜스미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속기 트랜스미션이 여기까지고, 얘는 트랜스포 케이스, 그래서 미션이 출력을 주면 동력을 앞, 뒤 배분을 하는 장치예요, 요 장치. 그리고 지금 얘가 내리면서 보니까 이거 유격이 있어요. 여기 유격이 있어요. 이 유격도 잡아줘야 되고, 놀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잡아줘야 되고, 지금 얘도 이렇게 놀고 있어요. 종합병원 수준이죠. 얘 갈고, 얘 유격 잡아주고, 트랜스포 케이스 분해해서 안에 디스크 바꿔줘야 되고. 지금 얘 트랜스포 케이스를 보면 오일 주입구는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딜 봐도 오일을 뺄 수 있는 드레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메이커에서 오일교환 하지 말라 라고 만든 거죠. 개소리지만. 개솔. 한번 분해 조립 한 것 같은데? 실리콘을 개똥으로 발라놓은 거 보니까?